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면서 고위 공무원으로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